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예술창작센터 대표 최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센터장 김영등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상예술창작센터 사무국장이고요. 신문자입니다. 저희는 그 2002년에 홍대 앞에서 프리마켓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이제 문화단체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소규모 창작자, 공예가들의 활동 기반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의 공예문화 작업들, 작업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작업들을 좀 폭넓게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 의미 있게 선정이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월드컵 이제 문화 행사로 좀 시작을 했고 그거를 운영하는 동력은 다 그 대학생들이나 이제 좀 20대 초중반의 그 청년들이 그냥 같이 모여서 한번 좀 의미 있는 문화 행사를 같이 해보자 해서 이렇게 모였던 거고요. 기존의 어떤 좀 정형화된 축제나 행사 말고 좀 더 뭐 청년이나 시민들이 좀 다르게 다른 개념으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좀 시도를 했었어요. 기존에 뭐 공연이다 이런 거는 공연장이나 아니면은 뭐 대형 무대 뭐 전시라고 하면은 뭐 미술관이나 전문 갤러리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제 그런 형식들이 홍대 앞에서는 이미 많이 좀 무너졌고 이제 홍대 앞에 어떤 열린 공간이라고 하는 공공 공간에서의 좀 다른 식의 시민들과의 만남을 이제 만든 게 이제 프리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홍대 문화도 그렇고 되게 신선하고 새롭고 이랬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프리마켓도 되게 그런 거였고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근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걸 어떤 뭐 그게 행사가 됐든 아니면 뭐 매장이 됐든 이렇게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했었던 활동을 스쳐 지나가신 분들만 카운팅하면 2만 명이거든요, 창작자들이. 문화운동가, 그리고 뭐 문화정책 전문가, 그리고 뭐 뮤지션도 있었고요. 사실 홍대 앞에서 제일 처음 버스킹이라는 걸 했었던 뮤지션, 그분도 속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같이 있는 이제 공예 전문가 선생님들, 뭐 미학 관련된 교수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항상 저희가 활동에 힘을 더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14년부터 서울국제 핸드메이드 페어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타 다른 핸드메이드 페어가 많지만 저희는 이제 단순히 이제 부스를 팔고 그 안에서 이제 물건들을 팔고 단지 이제 바이어와 만나는 걸 좀 넘어서서 매년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럼을 한다거나 거기에 해당되는 해외 파트너들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뭐 한 19개국, 20개국 정도가 이제 저희가 매년 페어를 열면 오는데 대만의 그 팝업아시아라는 저희 핸드메이드 페어랑 비슷한 행사를 하는 파트너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시아 안에서의 핸드메이드 네트워크의 필요성, 그 안에서 좀 가치를 찾아가는 부분들에 대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정도 계속 교류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지를 못하고 그들도 오지를 못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서울여성공예센터에 있는 이제 입주기업들의 작품을 한번 보내보자. 저희 서울여성공예센터는 늘 입주기업들이랑 어쨌든 같이 있으니까 같이 준비를 해서 이제 나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국제 포럼 형식으로 좀 참여를 화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만 팝업아시아와는 앞으로도 좀 이렇게 같이 교류하면서 아시아 안에서의 어떤 핸드메이드 네트워크를 같이 고민하고 그걸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 되게 환영하는 느낌?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물건이다 하면은 믿을 수 있는 물건이다 아니면 되게 잘 만든 것 같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저희 제품들을 가지고 나가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던.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 대만 팔로워가 확 늘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만 팝업아시아 갔을 때 저희를 이미 팔로우하고 있던 분들이 저희를 보려고 거기에 오신 적도 있었어요. 네. 프리마켓 자체를 여는 거 자체가 사실 전쟁이었죠. 2010년 넘어서서는 이제 홍대 앞 상황이 이제 확 바뀌게 되잖아요. 문화예술이 이제 많이 떠났고 그리고 이제 클럽이나 좀 굉장히 상업적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놀이터가 좀 원래도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나면 아침에 더럽지만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밤에 다 모여 술 마시고 그대로 버리고 가고, 그걸 저희가 사실 한 15년 동안 저희가 스스로 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청소는 저희 셋이 아마 제일 청소를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었고, 청소하고 나면은 이제 언제부터는 이제 주폭,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주폭이 홍대 앞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우리 청소할 때 잠깐 이제 갔다가 다시 와서 술을 마시면서 저희 이제 창작자들이나 이제 공연자들한테 행패를 부리고. 사실 뭐 그 어린이 공원에서 뭔가 돈이 오가는 행사를 한다는 거는 요즘과는 다르게 그때는 어불성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는 홍대와 이제 문화예술 네트워크에 기반해 있었고, 그리고 관할 구인 이제 마포구 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줘서 어느 정도 좀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홍대와 문화예술 영역이나 이제 뭐 마포구 이런 부분에 되게 그 감사드리는 거죠. 저희 활동 자체를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계속, 그리고 그걸 설득시키는 과정들을 그냥 어쨌든 해야 되니까 왜 그 사람들과 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같이 일하는 활동가들이나 직원들한테도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활동이 꼭 필요하구나 아니면은 계속 지속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쌓였던 것 같고. 맞다, 그때 그런 소문도 돌았어요. 제가 프리마켓이 워낙 잘 되니까, 아, 제가 이제 프리마켓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렸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을 운영하는 짬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지역 그 문화 활동을 했던 건데, 이제 거꾸로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본 거죠. 프리마켓 참가하면 이제 참가비를 받는데, 이제 그런 이제 사용 내역들도 이제 다음 카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다 공개하고. 추억 속의 얘기이긴 한데. 지나고 나니까 추억이네요. 그렇죠. 그때는. 지금 너무 어처구니 있을 텐데, 그거 매주 사용 내역 쓰리봉투 1,000원 이런 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러 개 있었죠. 저희가 이제 유일무이한 이제 핸드메이드나 공예나 뭐 이런 소규모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다가 비슷한 이제 영역이 막 생겨나고 저희보다 더 잘하거나 심지어 저희 매장에 와서 다 이제 작가들 보고 다음 달에 가보면은 그 매장에 저희 작가들 다 입점돼 있거나 뭐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그게 약간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경쟁하고. 근데 이제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서로 추구하는 게 달랐고, 그리고 서로 가고자 하는 게 달랐다는 게 좀 이제 많이 밝혀지는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뭐 페어든 매장이든 아니면 어떤 플랫폼이든. 그래서 처음에 센터장님이 전에 없었던 프리마켓을 만드신 것처럼 저희도 여러 가지 아이템들 중에서 하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뭔가 이런 업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저랑 이제 사무국장은 이제 늘 그런 고민하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내부에서 되게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런 고민했었던 부분들 못하고 하니까 사실은 저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월급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네. 뭐 저는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만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예는 사람과 사람이 어떤 만나는 데 있어서 이제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공예라고 생각을 하고, 뭐 생활 창작이라고 하든 일상 창작이라고 하든 그 부분들은 결국은 그 사람이 사는 그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소통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더 강조되고 강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공예 작업 과정이든 아니면 만들어진 그 완성품이든 그냥 이렇게 전해지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물건 아니면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이나 노력하는 거가 전해질 때 그 감동? 그런 어떤 물건이든 행위로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일이잖아요. 감동으로 그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공예 가치. 저는 공예품 사는 걸 진짜 좋아해서 이제 가면 약간 이렇게 쓸어오고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막 풍족하지 않아서 막 비싼 건 못 사지만, 저는 좋은 물건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켓이나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은 핸드메이드 제품들이나 핸드메이드 작품을 표방한 물건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좋은 물건인지를, 그리고 내가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인지를 잘 보시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나한테 소중한 물건을 가지셨으면 그걸 오래오래 소중하게 써주시는 게 사실 우리나라 공예 발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싼 물건은 아니거든요. 사실 뭐 도자기 하면 몇십만원짜리 사야지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장에서 찍어내 머그컵보다 손으로 만든 35,000원짜리 머그컵을 오래오래 쓰는 게 굉장히 자기 일상에 많은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알아보시고 좋은 물건을 오래오래 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